자 여러분들 시미언 선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로비 레이 선수 사형상 탈 것 같은데 말이죠. 로비 레이 선수 이거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오프 시즌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 TV 누구겠습니까? 대결 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 야구가 열렸습니다. 이 가을 야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짐 싸고 집에 갔죠. 네, 이틀 전에는 류현진 선수도 귀국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22년 시즌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는 진짜 시즌이 아닐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리빌딩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약간 뭐 리허설을 치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022년 시즌이야말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한번 제대로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시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2022년 시즌이 오기 전에 또 오프시즌 동안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가 오프시즌에 뭐 나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성적이 아니라 뭐 좋은 계약을 만들어내고 있었었죠. 뭐 2년 전에 류현진 선수의 영입도 있었고 작년에는 조지 스프링어 선수도 영입을 했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 시즌 끝나자마자 맞아 로비 레이 선수와 1년 계약을 맺었었죠. 제가 날짜를 확인해보니 11월 7일이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FA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도 전에 로비 레이 선수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말 그대로 뭐 대박 계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시미언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1월 30일까지 시미언 선수는 팀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차적으로 DJ 르메유 선수를 영입하려고 움직였다가 실패했고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려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손을 내밀었던 선수가 시미언 선수 아니겠습니까? 뭐 그 결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시미언 선수 또한 거의 뭐 이거 뭐 MVP급 시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시즌을 올 시즌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비 레이도 시미언도 두 선수 다 1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티븐 마츠 선수도 물론 로비 레이 선수의 활약에 좀 가려지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미언 그리고 로비 레이 그리고 스티븐 마츠 선수까지 올 시즌 뭐 주축 선수들 중 3명이 FA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의 고민이 더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2년 동안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가 정말 선수 영입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세 선수 다 잡는 게 뭐 베스트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믿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미언 선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잡아야 할까요? 물론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또 보 비셋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완전히 꿰차놓은 상황이고 또 시미언 선수 본인은 아직도 나는 유격수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떠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 6-4 정도로 말이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유격수들은 또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떠난다라고도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번 FA 시장에 정말 좋은 유격수들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거든요. 일단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칼로스 코레아 선수도 올 시즌 끝나게 되면은 FA 자격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LA 다저스의 코리 시거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내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뉴욕 매츠에서 올 시즌 잠시 뛰었던 하비 바에즈 선수도 시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콜로라도 로키스 트레버 스토리 선수까지 시장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격수들 물론 유격수 필요한 팀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에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엄청나게 A급 유격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정리정돈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유격수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미언 선수가 팀을 떠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워낙 좋은 선수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미언 선수의 협상 과정은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로비 레이 선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로비 레이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사형상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약간 로비 레이 선수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올 시즌 뭐 최고의 선발 투수였던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단순히 올 시즌만 놓고 로비 레이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게 이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올 시즌 과연 반짝한 건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전성기
하반기에 들어서는 건지. 하지만 1년 전, 2년 전 로비 레이 선수의 모습과 성적을 생각해보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올해 나이가 29이고 내년에 이제 만으로 30살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이저리그 단장이라면은 로비 레이 선수에게 4년, 5년짜리 계약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맥스 셔서 선수 또는 뭐 게리콜 선수처럼 FA가 되기 전에 뭐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쭉 잘해왔던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더라면은 조금 마음 편안하게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짜리 계약 제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 1년만 놓고 단 한 시즌 잘한 것만 보고 그런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에는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발 투수들은 항상 FA 시장에서 환영받는 그러한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로비 레이 선수 관련해서는 다수의 팀들이 비딩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시미언 선수보다 로비 레이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떠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또한 FA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로스 애킨스 단장 같은 경우에는 시즌 끝나자마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미언 선수하고도 그리고 로비 레이 선수하고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과연 이 두 선수 다 잡을 수 있을지 아니 이 두 선수 어쩌면은 둘 다 놓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오프시즌에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가 좋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미언이 떠나도 만약에 로비 레이 선수가 떠나도 제2의 시미언 제2의 로비 레이를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가 찾아 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단장이라면은 시미언 선수 그리고 로비 레이 선수 장기 계약 제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은 가난한 구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지갑을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도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홈런 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오전에 상상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